먼저 부총장님에게 꽃다발을 개정하겠습니다. 먼저 학우에서 대표로 나오세요. 학우에서 먼저 나오세요. 그건 또 뭐야? 학우에서 부총장님 환영하여 꽃다발을 개정합니다. 모든 만물이 결실하는 가을새를 맞이하여 이번에 다시 우리가 가을하게 개강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봉독을 성경 말씀한 것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번 학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믿음으로 연구하고 신학생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들은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 가지를 연구하고 기본 그 교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상은 말씀의 지식을 공급하는 데에 인색하지 마시고 연루와 생일을 다해 주셨거니와 이번 학기도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학도 학생들은 건성적으로 오고 가는 엉터리 신학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를 배워도 똘똘하게 배우고 눈으로 보아서 배우고 귀로 들어서 배우고 손과 손으로 글을 써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우리는 구별되게 신학생답게 걸어가야 됩니다. 놀짝하게 장깨나 부리고 요령이나 부리고 눈치나 보고 누가 나를 더 좋아하는가 누가 나를 덜 좋아하는가 밤낮 그런 거나 연구하고 그런 사람은 장래성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 하고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 진리의 말씀의 기둥을 잡고 이번 학기에 교수님과 재학생 여러분들은 일로 매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약점을 단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상놈을 양반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절망의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멸망받을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값으로 영영 지옥 갈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시켜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귀한 상급의 꽃다발을 안겨주십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 학기에 머리를 싸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의 사울은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의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가을 학기에는 우리 모두가 변화가 되어 이 사람을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최고를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 사랑하다가 목매여 죽었고 목만 매여 죽었습니까? 배가 터졌다가 했습니다.
배가 터져 창장 흘렀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경건 생활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한 사람의 말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덩어리하던 삼손은 기생쯤에 드나들다가 머리가 깎이고 두 눈알을 뽑히고 마지막에는 큰 건물이 넘어지는 거기에 자기도 깔려 죽음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하던 삼손이 경건 생활하지 아니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다가 마지막에 거꾸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에서 믿음 하다가 제2의 삼손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근본 학기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기도 생활에 열중을 다하고 성경의 일년대에 열중을 다하고 경건 생활을 연습해야 됩니다. 지난 7월달 원로 목사회 원료회 뉴욕 브루클린 장로교회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입구부터 모든 분야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담하고 은혜롭고 신비롭고 그건 말도 못해요.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에 장로님을 만나서 참 장로님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좋고 말고요. 만날 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자기 일거라요. 주일날 이제 이틀 남았다 3일 남았다 주일을 기다린다 이거야. 왜 그러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교인을 사랑하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새로운 걸 가르치고 뭐 무궁무진하다 지혜 지식이 그런 이야기는 영적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너무너무 자기 행복하다 이거예요. 너무나 목사님이 장로님이 좋아서 그렇지요. 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인들이 다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온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내 그분이 바로 우리 노인 총신 조선입니다.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목회에 충실하니 교인들의 사랑받지요 환영받지요 교회는 성장하지요. 그런 분이 신학교 나와 강의합니다. 다른 분도 다 그렇지만은 한 분 내가 7월달에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다가 이윤석 교수님을 말했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배워서 이윤석 교수도 같이 교수도 되고 목회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절대로 누구 다투는 거 없습니다. 누구 험을 보거나 누구 뭐 남의 약점을 보거나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참 양반이에요. 우리 부총장도 그렇고 우리 학장 윤학장님도 그렇게 살아나왔고 우리 조교수님도 서울 충명교회 세계적인 그 당시 세계적인 교회 그때는 큰 교회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한국에 몇만 명 하지만 그 당시에는 충년교회가 최고로 컸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10년간 김창현 목사 밑에서 밥 들고 배우고 다 그런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민철 교수는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을 안고 미국에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6년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뉴욕 총신대학원에서 종교교육학 박사학위를 또 받고 평생 소원이란 교수가 되겠다 하나의 목적을 세우고 애를 쓰니까 교수가 되는 거예요. 박희근 교수님은 3대째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본인도 목사 그 할아버지는 내가 목회할 때에 서울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내 아버지같이 섬겼지요.
이제 다 잡고 했지만 다 이런 갈록을 가진 분들이 우리 노역 총신에서 지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마음 놓고 열심히 배워서 유정의 위를 꼭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나왔는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에서 사랑교회의 장로님이 오셨고 와이프 권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총장 되시니까 너무너무 즐거워서 축하로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장로님 모르거든 배우고 내년도에 교회 그 예산을 세울 때에 노요 총신 후원금도 넣으세요. 아멘. 이렇게 규모 있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지. 자기들은 교회만 뭐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먹는 거 얼마 뭐 얼마 그런 하지 말고 노요 총신 후원금 부총장 최민을 권하잖아. 이번에 넣어야 되겠다 하면 누가 그 반대겠습니까? 얼마나 내 말을 하지 아니하나. 그렇게 해놓으면 교인들도 은혜 받고 이것이 전례가 돼서 온 교계가 새로워지는 거야요. 이런 것도 선도에서 뽐을 보이라고요. 하시겠어요? 이래서 와요. 아, 이제 박수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설적으로 남이 안 하는 걸 할 수 있어야지요. 이영석 교수님은 지난 봄에 자기 교과서 매월 100불씩 노역 총신 건축금으로 기금을 모으겠다고 매월 100불씩 1년이면 1200불이라 10년이면 12000불이라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게 보통 일입니까? 조단도 같이 아니하고 노예도 같이 아니하건만은 교수님이 학교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본교에 제안하니까 교회가 또 다 환영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시기에 아이고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너무너무 항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희망의 소식 여기에서 저기에서 1번, 2번, 3번 계속 일어나 보세요. 생각밖에 빨리 우리 학교 건물이 마련될 것도 난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멋쪼록 어쨌든 우리 학생이나 교수님이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 노여총신의 앞날에 서광이 빛나기를 바라며 요정의 미가 60배, 100배 거두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서 교시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